사이드 라이딩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카이트의 방향은 가능한 높게 해주시되 너무 12시 방향에 가깝게 카이트를 옮기시면 스피드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카이트를 높게 잡아주신 채 보드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이때 골반을 이용하여 턴을 해주시되 발 뒤꿈치에 있는 힘을 발가락 앞쪽으로 실어줍니다. 보드의 방향이 바뀐 후에 발 뒤꿈치에 있는 힘을 발가락 앞쪽으로 실어주세요. 이때 몸을 너무 앞으로 숙이게 되면 물에 빠질 수 있으니 살짝 몸을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토사이드 라이딩을 이어갑니다. 자이프 토트 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카이트는 12시 방향으로 천천히 옮겨주시고요. 발가락 앞쪽에 있던 힘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카이트는 가는 방향, 월러 스타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라이딩을 이어갑니다. 카이트가 12시에서 가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뀐가 동시에 보드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앞쪽, 토사이드에서 발 뒤꿈치, 힐 사이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원을 그리며 턴을 하듯이 보드의 방향과 카이트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바꿔 이어갑니다. 토사이드 라이딩이 자연스럽게 되신다면 굳이 카이트를 움직이지 않으셔도 카이트는 가는 방향 그대로 유지한 채 골반을 이용하여 보드의 방향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